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도 이 여밤에 제가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오스트리아에서 여기서부터 걸어가 볼 거예요. 걸어가 볼 거고요. 따라리리리리리리. 상당히 어둡습니다. 앞에 아무것도 없죠, 장애물이. 오늘은 이렇게 오스트리아에 있는 쪽에 걷고 있습니다. 아무도 없고 저 혼자서 걷고 있습니다. 어두운 밤에 저 혼자서 걷고 있어요. 멋지다. 멋져버려. 여기에서 해공사까지 들어갈 법입니다. 해공사까지는 그래 많이 먼 곳은 아닙니다. 해공사까지는 그래 많이 먼 곳은 아니고요. 그때는 이런데 돌아다니면 좀 밝고 좋았는데 밝은 게 없어요 이제. 그때는 후라시를 안 비추고 다녀도 됐거든요. 사실은 혼자 밝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. 불이 안 들어, 불이 안 들어. 전기가. 해공사까지 걸어보도록 할게요. 이 탑별로 나무 떨어 사가지고 그쵸? 좀 보기가 좀 그렇죠. 돌에서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하나씩 쌓는데 나무 잎이가. 그때 이런 거불다 들어왔는데 불이 안 들어. 어디 봐. 밤에도 다니기 좋았는데 완전히 어둡습니다.
라라라라리라리. 운동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러면 밝았으면 얼마나 좋나. 저도 밝아주고 안돼. 어둡다. 바닥에 전체적으로 불이 안 들어오네. 전체적으로 지금 불이 안 들어. 전체적으로 불이 안 들어. 강서 가지 어느 세월을 가긴 그래 멀진 않는데 그래 멀진 않는데 해강사로 점점 가까워지기에는 바람이 많이 부네. 바람이 좀 많이 불어. 산에는 불이 켜지마.
이제 산으로 들어가거든요. 처음부터 전기가 안 들어오고, 저 앞에는 지금 전기 들어왔거든요. 저 앞에. 이렇게. 연간에 조금 밝습니다. 전기가 들어와. 아이고, 손 새로워. 또 어둡다. 아이고, 오르막이다. 오르막이에요. 세월이 흘러가면 또 볼 것도 되겠고 해야 되나? 또 조금 밝혀야 되네. 얘를 손으로 안 봐가지고. 해공사 다 돼가는데 해공사 다 돼가요. 또 어렵다. 해광사 입구에 왔습니다. 해광사 입구에 왔습니다.
조금 더 가야 돼. 다리, 다리. 조금 더 가야 해광사 입구. 지금도 해광사 입구는 다른 거 없거든요. 아, 배고프네. 하도 많이 다녔다가. 저 밑에서. 이제 해강사에 들어왔습니다. 이제 해강사에 왔어요. 양대는 호라시 캘 필요가 없어요. 저기로 가면 화장실, 저기가 화장실. 해광사 오를마당 해광사 오를마당 딱 보기 좋다. 아유, 순서라.
여기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이래 좋습니다. 여러분들 멋지죠? 그쵸? 이제 새벽에 사진 찍고, 여러분 이제 낮에. 너무 멋있다. 자, 시청자분들, 제가 녹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진짜 그림이 너무 좋다.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. 모두 안녕.